최근 미국 탐사 기자들이 공개한 사진 속 남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웃고 있는 이 남자는 미국과 말레이시아가 몇 년째 뒤쫓고 있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 조 로우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생각했다면 맞습니다. 버닝썬 스캔들 와중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아시아 재력가들을 접대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가수 싸이의 친구로도 알려진 아시아 재력가가 바로 이 사람 조 로우입니다. 여친인 모델 미란다 커에게 11.72캐럿짜리 하트 다이아몬드와 크리스탈 피아노를,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는 피카소 그림과 장 미셸 바스키아의 콜라주를 선물해 유명해진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업가입니다. 통이 어찌나 큰지 킴 카다시안에게 결혼 선물로 페라리를, 린제이 로한에게는 파티에 쓰라며 총 2억 원 상당의 크리스탈 샴페인 23병을 보내 미국에서도 화제가 된 인물이죠. 그중 전 세계 연예 매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건 페리스 힐튼과 찍힌 파티 사진들입니다. 덕분에 아시아의 개츠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몇 년째 중국을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말레이시아의 초대형 부패 스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작은 2009년, 막 집권한 나집 라작 신임 총리는 1MDB라는 국영 투자 회사를 세웁니다. 자본 유치가 명분이었는데 뒤로는 투자금이 전부 빼돌려지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1MDB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으로 조인트벤처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조인트벤처 계좌로 송금하는데 사실 돈이 흘러든 곳은 스위스 은행이었고 이 비밀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조 로우였습니다. 투자금이라지만 국영회사니 사실은 나랏돈이죠. 그렇게 첫해 7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45억 달러가 어딘가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 로우가 물처럼 뿌려댄 돈의 정체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MDB에서 빼돌린 투자금, 다시 말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 돈으로 2억 5천만 달러 요트 에코니미티와 3,500만 달러짜리 봄바디어 제트기를 사들이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런던에 수천만 달러짜리 호텔과 맨션, 펜트하우스 등 12개의 부동산을 말 그대로 쓸어 담듯이 쇼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치품들이 모두 조 로우의 것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2009년 9월 나집 총리 가족이 지중해 요트에서 사우디 왕자를 만나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논의했을 당시 사진인데요. 총리 부부와 자녀들, 사우디 왕자를 제외한 유일한 외부인 조 로우입니다. 당시 조 로우의 나이는 불과 28살, 별다른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청년은 어떻게 권력의 최상층에 접근했을까요? 핵심 고리는 나집 총리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조 로우는 런던의 명문 기숙학교 해로우스쿨 출신인데 런던에 살 때 로스마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아들 리자 아지즈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리자 아지즈를 통해 로스마 여사와 친분을 쌓죠. 조 로우의 무기는 미국 와튼스쿨을 다니며 쌓은 중동의 로열 패밀리 인맥. 평소 중동 왕가를 동경했던 로스마는 조 로우와 곧장 손을 잡습니다. 조 로우는 도중 말레이시아 당국과 접촉하는데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쓴 돈은 총리 부부에 의해 빼돌려진 돈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억울해합니다. 로스마의 보석 구매에만 무려 5억 달러 이상이 쓰였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죠. 가장 유명한 건 22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로스마는 2013년 7월 조 로우의 소개로 지중해 요트에서 뉴욕 보석상과 만나 2,700만 달러짜리 핑크 다이아몬드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스마는 2014년 하와이 샤넬 매장에서 13만 달러, 이탈리아 보석상에서 75만 유로를 결제해 입방하에 올랐고, 2016년에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뉴욕과 런던 백화점에서 600만 달러가 넘는 보석류와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폭로됩니다. 그녀의 에르메스 버킨백 사랑도 조름거리가 됐죠. 나중에는 로스마가 공식 행사마다 바꿔들고 나타나는 버킨백을 추적하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나집 부부가 미국을 방문한 2010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두 쪽짜리 로스마 환영 광고, 퍼스트레이디 홍보를 위해 무려 10만 달러의 광고비를 쓴 겁니다. 당시 뉴욕 호텔에서는 호화 파티도 열렸는데 로버트 드니로와 제이미 폭스, 샬리스 테론 등 할리우드 스타가 참석한 이 파티에서 로스마는 제이미 폭스와 듀엣곡까지 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리 부인의 취미 활동을 위해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가 얼마를 썼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돈줄을 캐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5년 말레이시아 검찰은 대략 7억 달러의 1MDB 투자금이 나집 총리의 계좌로 흘러든 사실을 확인합니다. 불행히도 당시는 나집이 아직 총리이던 시절, 나집은 법무장관을 해고해버렸고 그렇게 수사는 유야무야됐습니다. 로스마의 사치 행각은 정권이 바뀐 뒤에야 드러납니다. 2018년 5월 악화된 여론에 집권당인 나집의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 암노는 선거에 패배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무려 61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죠. 직후 수사가 개시됩니다. 곧장 나집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는데 이 장면이 말레이시아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건 당시 영상인데요. 수백 개의 박스가 끊임없이 카트에 실려 나옵니다.
그렇게 여섯 곳의 나집 부부 거주지에서 검찰이 압수한 보석류만 무려 12,000점, 반지가 2,200개, 목걸이 1,400개, 팔찌 2,100개, 귀걸이 2,800쌍, 브로치 1,600개, 티아라 15개, 이외에도 명품백 567개와 고급 시계 423개, 선글라스 234개가 추가로 나왔고, 금고에는 26개국의 외화 다발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에르메스백 200점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로스마의 공식 별명은 말레이시아의 이멜다가 됐습니다. 필리핀 이멜다 마르코스의 구두 컬렉션에 비견되는 충격이었던 거죠. 다만 압수수색에서 핑크 다이아몬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로스마 측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초고가 보석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결말입니다. 4년 뒤인 2022년 여름, 나집과 로스마 부부는 드디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남편 나집이 지난 8월 최종심에서 직권남용, 배임 등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고, 며칠 뒤에는 로스마도 3개의 부패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1심이어서 법정 구속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요, 이 와중에도 로스마는 압수됐던 보석과 명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사실 로스마는 2020년에도 정부가 압수해간 에르메스 백을 잉크로 망가뜨렸다며 배상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봉쇄로 고통받던 때여서 다들 허탈해했다고 해요. 로스마가 남편의 버금가는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식 직함은 없지만 로스마는 총리 집무실에 별도의 집무 공간과 스태프를 두고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해왔다고 합니다. 로스마가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은 엄마가 주술사를 만나고 새 아버지 나집 몰래 뇌물을 받아왔다고 폭로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로스마의 말로 부패 스캔들의 진짜 몸통이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나집은 30여 개의 혐의, 로스마 역시 17개의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이 대기 중입니다. 모두 추가 혐의들이어서 이대로라면 부부의 형량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중국에 숨어있는 조 로우까지 체포하면 혐의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모든 게 밝혀지고 부패한 권력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기대해봅니다.